어떤 소설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집을 떠나는 아들에게 엄마는 말합니다. 기억하렴. 언제든 돌아올 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 언제든 돌아갈 집이 있어서 기다려주는 부모님이 계셔서 참 든든한 오늘 양파의 음악장원 유혜라님께서요. 양디 안녕하세요.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오늘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께 딱인 곡이네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목요일 양파의 음악장원 첫 곡은 김윤아의 Going Home이었습니다. 이 곡은 들을 때마다 참 가족을 또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데 아마 지금쯤 수험생들 점심시간일 테고 또 부모님들은 그 수험생들 시험에 마음 졸이시면서 무사히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수능날이라서 너무 추워질까라고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기온이 생각보다는 좀 따뜻한 것 같아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수능날의 기억들, 옛 기억들이 오늘 같은 날은 마구마구 소환이 되죠. 제가 수험생이었을 때, 우리가 수험생이었을 때,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수험생이었을 때, 그때도 오늘처럼 어떤 부모님들은 추운 교문 앞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시험 끝나고 나오면서 또 부모님 기다려주신 부모님의 품에 안겼던 그런 옛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노래처럼 언제라도 너를 기다려줄 그런 돌아갈 집이 있다는 그 사실이 수험생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든든한 아주 깊은 곳에 가장 힘이 되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새삼 해보게 되는 오늘입니다. 철이 파파님께서 고3 수험생 둔 아빠입니다. 딸이 매일 독서실에 가서 새벽에 오는데요. 저도 함께 고3이 되어 올 때까지 잠들지 않고 기다려야 했으니 힘들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지 아빠가 기다려줘서 정말 많은 힘이 됐다고 하네요. 딸내미 포함 모든 수험생들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한 결실이 있길 기원해봅니다. 라고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또 적어주셨네요. 날씨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아서 우리 아이들 시험 왠지 잘 볼 것 같아요. 다들. 네, 그동안 노력한 만큼 모두 실수 없이 최선을 다하고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 조금 날씨가 춥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햇살도 좋고 공기도 아주 맑은 좋은 날인데 이런 날 따뜻한 유자차 한 잔 드시면서 양정원과 함께 걸어주세요. 음악 정원으로 유자차 드시고 싶으신 분들 사연과 신청곡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번호는요.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로 무제한이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 사연 기다리면서요.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KBS 2라디오 양파의 음악정원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토이의 우리였습니다. 9865님께서 양디 오늘 수능날이 되니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삼수 중이었던 제가 기억나요. 수능 전날 너무 긴장한 나머지 배탈이 났었어요. 삼수 중이라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혹시나 싶어서 기저귀까지 차고 가서 수능 본 기억이 나네요. 어떻게든 사수만은 피해보려고 기저귀 투혼까지 불태운 결과 그 기저귀 덕분에 원하던 학과에 당당히 합격해서 캠퍼스를 뛰어다닐 수 있었어요. 크크크 하셨는데 왜 이렇게 웃프죠? 어떻게 기저귀 투혼이라는 그 단어에서 모든 게 막 확 오네요. 네. 너무너무 그 열정이 놀랍고 멋집니다. 네. 기저귀 투혼 발휘할 만하죠. 12년이나 달려왔는데. 잘하셨고, 정말, 멋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캠퍼스 생활 얼마나 더 값지고 행복했을지 모르겠네요. 유자차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굉장히 진한 기억이 있으면 그 수능 날마다
움찔움찔하죠. 뭔가 그때 기억이 너무 선명하니까. 아, 4457님께서는 오늘 옆집 수험생 학생에게 찹쌀떡이랑 용돈을 건네주면서 시험 잘 보라고 했더니 학생이랑 할머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학생의 부모님께서 지방에 계셔서 할머니랑 둘만 사는데 제가 이웃으로서 마음 가는 대로 했네요. 저도 예전에 비슷하게 수능날 옆집 아저씨께 용돈 받은 기억이 나서요 하셨습니다. 아, 사랑은 이렇게 계속 대를 걸러 아름답게 흐릅니다. 네, 멋지네요. 찹쌀떡 얘기하시니까 맞아요. 수능날 이렇게 착 붙더라고. 엿이랑 찹쌀떡 이런 거 많이 먹죠. 그 친구 아마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서 수능시험 아주 잘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유자차 보내드릴게요. 유초이님께서요. 남편이 대리 8년 만에 과장으로 진급했어요. 그동안 만년 대리로 지내며 몸고생 많았는데 과장 진급이 꿈만 같다며 너무 좋아하네요. 그동안 고생한 남편 축하해주세요. 남편 정말 고생했어 라고 초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남편분 듣고 계신가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유자차 보내드릴게요. 윤상의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너에게. 윤상의 너에게 들으셨습니다. 김혜진님께서 언니 4월 달에 결혼하고요. 사정이 있어서 오늘 신혼여행 갑니다. 크크. 지금 인천공항 가는 버스 안입니다. 헤헤. 너무 기분이 설레네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 크크크 보다 우하하하일 것만 같은데. 네.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시간 맞추기 힘들어서 너무 바빠서 신혼여행 좀 미루시는 분들 참 많죠. 근데 이렇게 조금 뚝 떨어뜨려서 신혼여행 가면 그것도 뭔가 느낌이 남다를 것 같긴 해요. 네. 정말 그 결혼을 막 하자마자 즐기는 신혼여행보다 더 달콤하고 행복하게 지내다 오시기 바랍니다. 유자차 두 잔 보내드릴게요. 1856님께서 양파님 강원도 대관령 평창 쪽에서 배송하고 있는데 손이 너무 시려워요.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 바람 때문에. 귀여우시다. 네. 바람이 아주 찰지게 느껴집니다. 하셨네요. 그쪽은 바람이 참 매섭죠. 네. 지금, 서울 날씨가 이렇다면은 강원도 대관령 쪽은 아주 정말 칼바람처럼 아주 좀 추울 것 같은데, 그럴 때 유자차 한 잔 딱입니다. 보내드릴게요. 한돈 농가 살리자님께서 수능 끝나면 성형수술해서 다시 태어나겠다는 우리 누나 수험표 할인받으려고 벼르면서 시험 치러 갔습니다. 수능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신기합니다. 아니 뭐 그런 분도 있어야죠. 멋있는데요? 수능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수험표 할인을 수험표를 가지고 가면 성형수술할 때 할인을 해주시는구나. 와 너무 멋지네요. 네, 아주 네, 대범한 누나. 이런 분들이 은근히 또 시험 잘 볼 수 있습니다. 남동생인 것 같은데 동생이 정말 황당해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분들이 큰일 할 수도 있어요. 유자차 보내드릴게요. 1712님께서 산골인데요. 신랑하고 인삼 캐고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추워도 수확은 해야지 이러면서 힘내고 있답니다. 유자차 한 잔 보내주세요. 힘나게요 라고 하셨는데 인삼밭 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와 인삼밭을 거의 뭐 노다지 뭐 이런 거잖아요. 노다지다 이런 와 뭔가 되게 럭셔리해 보이네요. 인삼밭이. 유자차 두 잔 보내드릴 테니까 따뜻하게 한 잔 하시고 인삼 캐시기 바랍니다. 인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 이런 사진 처음 봤거든요. 와, 신기합니다. 성시경의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나의 밤, 나의 너. 상이 별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솔직히 그래도 상이란 걸 받으면 기분 좋고 못 받으면 상 받은 사람이 부러운 건 사실이다. 역시 나도 마찬가지였다. 축하해. 부상이 4박 5일 해외여행이지? 그럼 돈으로 따지면 얼마쯤 되는 거야? 우수상을 받은 박대리에게 부러움을 애써 감춰가며 물어보자. 그는 말했다. 15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어디 따뜻한 나라로 가서 그냥 수영이나 실컷 하고 올까봐요. 솔직히 이번에는 성과가 좋아서 나도 입사 이후에 처음으로 우수상을 받게 될 거라 기대했었다. 지난달까지도 우리 부서에서 내가 매출 최고를 달성했으니까. 그런데 이번 달 초에 박 대리가 그동안의 내 매출을 뛰어넘는 최고 매출을 달성한 거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작은 아버님 회사에서 직원들 워크숍을 해외 상품을 우리 회사로 다 몰아주셨잖아요. 내년에도 쭉 몰아주시겠대요. 한마디로 작은 아버지 찬스를 써서 실적 1위로 올라선 거다. 순간 무너지는 허탈감. 누가 뭐래도 저렇게 인맥 좋은 게 역시 능력이구나 하는 깨달음에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해지는 건지. 씁쓸한 마음으로 자판기 커피 하나 뽑아서 마시고 있을 때 팀장님이 어깨를 툭 치면서 한마디 하셨다. 에휴, 기운내. 응? 내년에 상 받으면 되지 뭐. 에휴, 뭐 상이 쉽겠어요. 별로 기대 안 해요, 이젠. 그러자 이어지는 팀장님의 한마디. 인생 생각보다 길어. 어? 길게 내다봐. 어차피 긴 인생 꾸준하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 더 잘 되게 돼 있어. 일희일비 하지 말고, 알았지?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지. 입사 이후에 처음으로 팀장님이 어른처럼 보인 순간이다. KBS 이라디오 양파의 음악정원 지구인의 사생활과 함께 들어본 곡은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였습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차를 한 잔 마시다가 사례가 걸려서 어쩌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네, 멈춰버렸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매끄러운 진행이었죠? 평소에는 안 그런데 가끔 정말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너무 힘들 때 감동을 툭 한마디 던져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오늘 에피소드에 나오는 이 팀장님이 그런 케이스일 것 같은데 인생 정말 길게 보면 지금 너무 작은 문제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라는 교훈을 그렇게 구수한 사투리로 주셨던 거죠. 지금 좀 늦는다고 해도 계속 걷다 보면 기회가 오고요. 그리고 뭐 거북이와 토끼 이런 얘기 있잖아요. 토끼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빨리 지루해져서 열심히 안 뛴다는 거죠. 그렇지만 거북이는 느릿느릿 그냥 그 길을 길 따라서만 쭉 가니까 나중에는 거북이가 승리한다 뭐 이런 스토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래오래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니까 너무 실망하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는 언제나 역전의 찬스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잘 될 시간도 많으니까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최은미님께서 우리 신랑도 이번에 승진 못해서 상심하고 있었는데 남일 같지 않네요 하셨고요. 김향숙님은 살아보니 늘 그늘진 응달도 늘 햇볕 가득한 양달도 없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참 좋은 말이네요. 네, 늘 그늘진 곳도 늘 햇볕이 가득한 곳도 없어요. 햇볕이 쨍하면 그 뒤에 또 그림자도 깊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인생이죠. 그래서 더 재밌는 거잖아요. 그죠? 2078님께서 맞아요. 인생 길게 내다봐야죠. 위안이 됩니다 하셨고요. 이쁜이맘님께서는 지인 찬스가 능력이 되는 세상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런지 씁쓸합니다. 훅. 아, 참. 네. 이게 참 어려워요. 지인 찬스가 능력인 건지 아닌 건지. 네. 그래도 모든 능력 있고 열심히 성실히 일하시는 분께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1801님께서 양파님 생방송 확실하군요. 자책하지 마세요. 사람이니까 기침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청취자분들 다 양파님 아픈 건가라고 걱정할 겁니다 하셨네요. 아픈 건 아니고요. 날씨가 오늘 좀 추워져가지고 제가 두껍게 입긴 했는데 조금 콧물이 나네요. 진짜 감기 조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아, 네, 오늘 참 재밌게 잘 넘겼는데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페퍼톤스의 Ready, Get, Set, Go. 페퍼톤스의 Ready, Get, Set, Go 들으셨습니다.
박혜영님께서 양디 인터넷으로 크리스마스 카드 10장 주문했더니 택배로 도착했네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본 지가 언제였던지 기억도 안 납니다. 카드 꾸미며 그리운 사람 누구한테 보낼까 생각 중입니다. 양디한테도 한 장 보낼게요 라고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카드를 이렇게 진짜 이렇게 요즘은 모바일 카드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정말 이 편지로 된 그런 카드를 받아보는 게 거의 없는데 받으면 굉장히 기쁠 것 같긴 해요. 네, 꼭 보내주세요. 유자차 보내드릴게요.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가 한 달 정도 남았나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슬슬 준비하셔야죠. 그죠? 크리스마스 카드 저도 써본 지 참 오래됐는데 올해는 좀 써보고 싶네요. 주디님께서요. 회사 구조조정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구조조정 대상자는 아니지만 마음이 좀 쓸쓸하고 아픕니다. 오늘따라 날씨도 마음도 더 춥네요. 유유 하셨어요. 아, 참 구조조정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막 무겁고 중압감 이런 것들이 있죠. 너무 슬프고. 네. 너무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께 꼭 위로가 되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주디님께서. 네, 유자차 보내드리겠습니다. 0316님께서요. 소개팅하고 두 번밖에 안 만났는데 아침에 그녀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추운데 감기 조심하라고요. 흐흣. 이런 게 연애의 행복함이겠죠? 그녀도 제게 호감이 있다는 거 확인해서 정말 행복합니다 하셨네요. 아직 연애는 아닌 거죠? 소개팅 전에 이제 썸 단계인데 이렇게 행복한 연애로 발전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부럽네요. 이 겨울에 정말 그렇게 달콤한 행복함 계속 느끼시길 바랍니다. 두 분이서 유자차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백 이수은의 목소리로 들을게요. KBS 이라디오 양파의 음악장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는 제가 늘 한 곡씩 추천해드리는데요. 오늘 양파의 데이드림은 바로 돗 맥린의 빈센트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엘리 골딩이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커버를 했더라고요. 이 곡 함께 들어보시자고요. 가을에 이 빈센트라는 곡 참 잘 어울리거든요. 이 가을이 가고 있음을 기뻐 혹은 슬퍼하면서 함께 들어봐요. 우리 엘리 굴딩의 빈센트 들으시고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마음도 웅크려든다면 맛있는 디저트로 기지개로 쫙 펴보자고요. 양파의 음악자원 디저트 퀴즈 재미로 풀어보고 맛있는 디저트도 먹을 수 있는 음악정원 디저트 퀴즈. 오늘의 디저트는요. 맛있는 머핀과 커피입니다. 머핀은 처음 등장하는 것 같은데 맛있겠다. 정답 맞히시면 세 분 뽑아서 머핀과 커피 보내드릴게요. 딱 들으시고 요거 정답일세라고 감이 오는 순간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모두 준비되셨나요? 그럼 디저트 퀴즈 나갑니다.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첫 번째 힌트, 셰익스피어. 두 번째 힌트는 프랑스어로는 브니스, 그리고 독일어로는 베네디. 뭐죠, 이거? 어쩌라는 거지? 세 번째 힌트는 산타루치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 문제? 네 번째 힌트, 이탈리아에 있는 물의 도시. 아, 이쯤이면 뭔지 아시겠죠? 하지만 좀 어려우니까 보기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번 베니스, 2번 로맨스, 3번 레깅스. 이거 좀 재밌다. 네, 재밌네요. 너무하긴 한데 1번 베니스, 2번 로맨스, 3번 레깅스. 이 정도면은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061이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입니다.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KBS 이라디오 양파의 음악정원 2부 첫 곡은 아주 큰 힌트곡이었습니다. 베이비 베이비 왠지 아시겠죠? 정답에 배자가 들어가거든요. 조규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음악정원 디저트 퀴즈 오늘의 디저트는 맛있는 머핀과 커피인데요. 세 분께 드릴 겁니다. 정답은 바로 뭔지 아시겠죠? 1번 베니스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베네치아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베니스라고 부르는 이 도시. 정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아름답다고 해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도요. 정말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은데 첫 번째 힌트부터 말씀드리면 셰익스피어의 소설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거 아시죠? 어디선가 좀 들어본 적 있는 제목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이 등장하는 소설이고요. 그리고 산타루치아 역도 있다고 해요. 베니스의 뱃사공들이 산타루치아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노를 젓는 곳입니다. 정말 물의 도시라는 말답게 골목골목마다 운하가 있고요. 그리고 수상택 택시라고 수상버스라고 이렇게 곤돌라 뭔지 아시죠? 이런 거를 탈 수 있게 되어 있는 아주 낭만적인 도시. TV로 많이 봐서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떠올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베니스였습니다. 근데 베니스가 어제 많이 잠겼대요. 53년 만에 최악의 홍수 때문에 산마르코 성당까지도 잠겼다고 합니다. 폭우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건 예전에도 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이상기후가 계속되면 뭐 뉴욕도 잠길 거고 뭐 베네치아도 잠길 거고 이런 얘기 들은 적 있는데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된다는 게 너무 무섭죠.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곡들이 이상기후 때문에 하나둘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고 좀 두렵습니다. 남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 환경운동을 정말 다들 외치고 있지만 안타깝죠. 네, 더 빨리 했었어야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7451님께서요. 베네치아에서 커피 마시고 싶네요 하셨고 1876님께서는 로맨스 하고 싶은데 베니스라도 할까요? 와, 굉장히 센스 있는 네 문장을 만들어주셨네요. 김동진 1동 FA님께서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베네치아 배 타고 산타루치아를 불렀습니다 라고 하셨고 정대훈님께서는 탄식의 다리에서 아내와 찍은 사진 있습니다. 꼭 다시 오자 한 게 10년이 넘었네요. 언젠가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낭만의 도시. 최혜진님은 베니스에서 편하게 레깅스 입고 배 타고 노자으며 평화롭게 로맨스 찍고 싶어요. 깍! 하셨네요. 이렇게 요즘 음악정원 식구 저희 가족분들이 문학성이 날로 높아지는 것 같아요. 책들을 많이 읽으시나? 아니면 이렇게 음악정원 수준이 높아서 굉장히 그 문학 소년 소녀들이 많이 오시는 건가? 재미없었나 봐요. 김동진 일동 FA님께서 제가 소개했군요. 4660님께서 중학교 친구들과 유럽여행 가려고 2년째 적금 넣고 있습니다. 저희 내년에 갑니다 하셨네요. 와, 친구들과 유럽여행 가시면 정말 좋으실 겁니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유럽여행 가면. 선물 받으실 세 분 저희가 추첨해서 선곡표에 올려놓을 거니까요. 확인해 주시고요. 2부에서도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1이고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입니다.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로 무제한이니까 콩 까시면 좋아요. 그럼 저는 잠깐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KBS 이라디오 양파의 음악정원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이 1시 17분 34초 지나고 있고요. 들으신 곡은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였습니다. 이제 가을 겨울이 오면 이 곡이 참 잘 어울리죠. 불어옵니다 마구. 강재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건설 현장 일을 하고 있다 보니 불경기에는 일이 통 없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난제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무거운 삶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도 없고 새벽 인력시장까지 다녀왔네요. 마음이 많이 추운 오늘입니다. 유자차 한 잔 마시고 다시 힘내보겠습니다 하셨어요. 유자차
보다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유자차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흑마늘 진액도 저는 보내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새벽 인력시장의 모습을 영화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 그곳에서 정말 이렇게 큰 차에 실려서 이렇게 일자리가 필요한 곳에 이렇게 가시는 많은 분들의 모습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그 추운 시간에 함께 또 모르는 사람들과 또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는 그런 정말 뭐랄까요 무게를 내려놓을 수도 없고라는 그 말이 좀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무섭게 들리기도 하는데 재현님 너무 이런 날만 있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날도 곧 올 거니까요 꼭 힘내보세요 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말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 유자차랑 흑마늘 진액 드시면서 기분 좋아지시고 그리고 조금 무거운 그 무게를 저희 양정원 그리고 음악정원 식구들이 함께 나눠질 수 있다는 생각하시면서요.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힐링하시면 좋겠네요. 함정희님께서 교통사고 나서 5일째 입원 중입니다. 답답하고 아프고 정말 힘드네요. 얼른 퇴원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운전 조심하세요 하셨네요. 아,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아주 큰 오중추돌인가? 정말 큰 교통사고가 나서 오래 지났는데도 계속 치료를 받는데도 이곳저곳이 많이 아프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잘 조심히 치료하셔야 됩니다.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아도 계속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모두 다 유자차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영주님께서 지금 가을옷을 넣고 겨울옷을 꺼내서 정리 중인데 제 생애 마흔의 가을이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니 너무 슬프고 마음이 추워집니다 하셨네요. 날씨가 추워지면 이렇게 마음도 웅크려드는데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그냥 가을이어도 조금 추워도 그렇게 반짝이고 좀 따뜻해지는 햇살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좋은 음악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도 있잖아요. 유자차 보내드리겠습니다. SES의 노래 아니구나. 먼저 들을게요. 에픽하이의 노래와 이하이와 에픽하이가 함께한 이 노래 먼저 들을게요. 이 곡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양정은님의 신청곡입니다. 에픽하이와 이하이가 부릅니다. 춥다. 에픽하이와 이하이가 함께 부른 춥다 들으셨습니다. 허가영님께서 자취생입니다. 이번에 오래되고 싼 집으로 이사를 했더니 웬걸 이것저것 자꾸 문제가 생겨서 보수하고 수리했더니 돈이 더 드네요. 너무 싼 데는 이유가 있나 봐요 하셨네요. 아 진짜 싼 차도 좀 그렇잖아요. 뭔가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계속 고장이 나니까 계속 돈이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근데 그렇게 하나하나 내 손으로 고치고 뭔가 예쁘게 만든 집이면 또 정이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유자차 드시고요. 또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미선님께서 양디 오늘 결혼 15주년입니다. 근데 수능이라 패밀리 레스토랑 예약이 꽉 찼어요. 그래도 일단 가서 대기줄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둘이 만나 결혼해 아들 둘과 이제 넷이서 갑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셨네요. 와 벌써 아들 둘까지 다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결혼 그리고 수능 본 친구는 없겠지만 오늘은 좀 그 아이들이 다 이렇게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날이어서 모두 축제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유자차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축하곡 들려드리겠습니다. SES의 Love. 오늘 수능시험 있는 날인데 보통 어릴 때는 공부 잘하면 성공한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깨알 잡학 사전. 학창시절 머리 좋은 친구가 진짜 성공해서 돈을 많이 잘 벌게 될까나? 미국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다는데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제이 자고르스키 박사는 IQ와 부의 관계를 무려 25년 동안 연구했다고 해요.
와, 25년 동안 추적 연구를 참 이런 분들 많으세요. 신기해요. 7,403명의 젊은 시절 IQ를 측정하고 그로부터 25년 후 그 사람들의 수입, 재산, 신용 상태, 파산 기록 등등을 추적했는데요. 그 결과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IQ가 높은 사람들이 IQ 낮은 사람들보다 소득은 높게 나왔대요. IQ가 높은 사람들이 IQ 낮은 사람들보다 매년 더 많은 연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요. 총 자산은 IQ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나왔다고 해요. 오히려 IQ가 낮은 사람들이 총 자산이 더 높게 나왔다는 건데 와, 이건 무슨 얘기냐? IQ 높은 사람들이 돈은 더 잘 벌었지만 많이 번 돈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많이 날려 먹었다는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 IQ 높은 사람들 6% 이상이 신용카드 한도액 이상을 지출했고요. 이 중 11%는 5년간 신용카드 납부를 연체했고 9%는 파산 상태였다는 사실. 한마디로 IQ가 높고 돈 잘 버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건 바로 적게 벌어도 그 돈을 어떻게 안정되게 잘 관리하느냐가 여기에 따라서 25년 후에 총 자산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나는 친구보다 월급이 적다고 한숨만 팍팍 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하는 방법 우리 찾아보자고요. 깨알 잡박사전에 이어진 곡은 이주원의 아껴둔 사랑을 위해였습니다. 뭐든지 아끼자는 얘기죠. 이제야 제가 알았네요. 사실 주위에 보면 정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알뜰살뜰 모으지 않는 사람들 은근 많아요. 돈을 버는 만큼 여기저기 자주 많이 쉽게 쓰고 다니죠. 그러다 보면 결국 적게 버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모아둔 돈이 없는 경우 많다고 합니다. 저 이거 굉장히 공감해요. 네, 전문가들은 IQ를 따지는 것보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시간에 금융 지식을 좀 더 배워두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금융 지식, 경제 뭐 관념 이런 것들 이렇게 봐도 저는 정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다가 뭐 책 한번 굉장히 좀 각 잡고 책 한권 펼쳤다가 한두 장 읽다가 그냥 포기해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양파의 음악정원은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네, 이런 깨알 잡박 사전들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지구이나 사생활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뭐든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 길게 보면서 지금부터라도 뭔가 금융 지식을 하나 둘 배워보고 노력해보면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장현정님께서 이런 연구하는 박사님들 이름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저 아까 뭐지? 자고르스키 감독이 아니라 네, 박사였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 박사래요. 근데 이름이 어려워요. 네. 이민영님께서는 저는 IQ 높지 않아서 평범하게 살아요. 이것도 저는 행복해요. 그게 정말 행복해요. 사실은 가장 평범한 게 가장 행복한 거다 이런 얘기 어릴 때부터 듣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좀처럼 수긍할 수 없죠. 남보다 더 뭔가 뛰어나고 싶고 그런 욕심들이 많이 생길 때니까. 근데 나이 들면서 가장 평범한 게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걸 해가 거듭될수록 느끼니까요. 네, 좋으시겠습니다. 저도 별로 높지 않아서 이렇게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면서. 니차도 막겨님께서요. 기술 있는 사람이 최고라고 엄마가 말씀하셔서요. 결혼을 했는데 사업을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더라고요. 그냥 욕심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 아,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크게 벌기도 하지만 크게 잃기도 하니까 좀 위험 부담이 더 크긴 하죠. 네. 아,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린고비라는 단어 있듯이 정말 돈 많은 분들이 오히려 더 안 쓰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좀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배웠네요. 네.
김명희님께서요. 수험생들 수능 대박 응원 주문 걸어봅니다. 라고 수능 응원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은 사실 어떤 주문이라도 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 카다브라 들을게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그리고 손담비의 곡까지 들으셨습니다. 퀸 김윤경님께서요. 아유 이 노래 우리 향미씨 노래 아닌가요 하셨네요. 요즘 장안의 화제죠.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가 네 KBS 드라마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그 속에 그 손담비씨의 역할이 향미라는 친구인데 굉장히 연기 변신을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2357님께서 지금 시골로 생강 따러 갑니다. 아, 생강 따러 가유, 에휴, 춥네요. 그래도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려면 일해야 돼요. 하셨습니다. 혹시 옹산에서 오신 분인가? 유자차 보내드리겠습니다. 권만님께서 방한용품으로 일명 뽁뽁이를 인터넷 구매해서 어제 퇴근하고 밥 말아먹고 재단한 다음 안방, 아이방, 거실 다 붙이고 나니 뭔가 뿌듯하네요. 어머니들께서 김상하시고 나면 이런 기분이셨을 것 같아요 하셨네요. 이제 월동 준비죠. 네, 월동 준비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그 우풍 차단. 그런 거 중요하죠. 네, 커튼을 하거나 뽁뽁이를 붙이거나 네, 담요를 붙이거나 뭐 이런 저도 어릴 때 많이 해봤는데 뽁뽁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네, 유저차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따뜻한 겨울 준비 많이 많이 하자고요. 이문세의 노래 드릴게요. 사랑은 늘 도망가. 양파의 음악정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이적의 그대랑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차 한잔하고 오늘 오후 따뜻하게 보내시고요. 내일도 12시에 포근한 음악으로 함께 오겠습니다. 하루의 쉼표 양파의 음악정원